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촛불 집회도 함께 참석을 해서 집회 참석한 다음에 차도 한잔 했었고요. 생각해보면 차 마시러 가는 길에 촛불 집회에 대항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보수 진영 단체들의 집회의 모습도 봤었고 네.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는 더 테러 라이브를 우리 황혜숙 PD가 같이 보자 그래서 같이 영화도 봤었고요. 설국열차는 따로 봤었고 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그날 대한문에서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서울시청 광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에 그 차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전경차, 그러니까 전경버스인 네, 거죠? 전경버스인데 전경버스가 시청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지만 밖에서 아니 안 보이게끔 그렇죠.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 1m 바깥으로만 나와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킬이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대단하죠. 게 거의 뭐 종이장도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붙이는 방식으로 네, 그거 어떻게 했을지 참 그러니까 그렇게 시야를 막 음으로써 도대체 경찰이 얻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경찰의 중요한 명분은 아마도 이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 같은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거 못지않게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의견 전달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도 사실 경찰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게 네. 진짜 표현의 자유이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통의 원활함만 생각한다면 교통경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거대한 경찰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날 교통의 흐름 통제 때문에 그 버스들이 동원됐다기보다는 그냥 병풍으로 동원된 듯한 네, 시야를 막기 위한 네. 그리고 보도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못 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 같은 게 좀 읽혀서 좀 안타까웠었고요. 황정은 작가는 근데 우리가 촛불 집회도 가고 설국 열차도 보고 더 테러 라이브도 봤는데 네. 이 헝거 게임 얘기를 했으면 하는 네. 희망을 얘기를 하셨죠? 네. 애초에 다음 자유토크 때는 헝거게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고 네. 좀 창피하지만 제가 학교 제 책상 위에는 이 주인공 캣니스의 피규어도 있었어요. 이 네. 팔을 들고 있는. 아 그게 왜 창피하세요? 지나는 학생들이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저한테도 나름 의미 있는 영화라서. 네, 아니 그 주인공의 매력을 잘 살린 피규어인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네. 정말 안타까운데 네. 이 캣니스는 아주 예쁘고 단정하면서도 굳은 의지가 담겨진 맞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약간 얼굴에 흑칠한 어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약간 피규어라서요. 제 마음에 들진 않고 뭐 제대로 만든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저희가 잠깐 밖으로 간 시를 듣고 와서 네.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네, 듣고 오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네, 오늘은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시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 민용태 교수님이 옥타비오 파스와 보르헤스의 시가 읽히지 않는 한 한국 시는 오늘날 세계 시와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한 시인이기도 한데요. 그 보르헤스의 미궁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이 직접 낭송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오늘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미궁.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결코 문은 없다. 너는 안에 있다. 성곽은 우주를 포괄한다. 안도 박도 없다. 겉의 벽도 은밀한 중앙도 없다. 끈질기게 두 갈래로 갈라져 나가는 끈질기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혹독한 너의 길 기대하지 마라. 종착점이 있으리라고. 너의 운명은 강철이다. 너의 재판관 목소리처럼 투의 돌진을 사람의 돌격을 본받지 마라. 그 이상한 복선의 형태가 끝없는 돌문이 그 얽히고 설킴 속에서 공포를 유발할 뿐. 없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시커먼 땅거미 속 그 사나운 짐승마저도.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원래는 우리가 촛불집회, 헝거게임, 설국열차, 더 테러 라이브를 엮어서 일종의 그 대하 팟캐스트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야, 많이 봤어. 그게 이렇게 이빨이 이빨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아, 그게 이빨로 보고 제가 네. 좀 시간 좀 저에게 여유를 좀 달라고요. 아. 요즘 너무 바쁘지 않으신가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 맞아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느라 사실 다른 네. 일을 못할 정도로 맞죠. 아 되게 바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대한 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주로는 헝거 게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다행히 헝거 네. 게임이 올해 가을 네. 2편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네. 우리가 영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게 된 게 다행인 것 같고요. 네. 헝거게임은 뭐 줄거리는 너무 간단해서 이 파넴이라고 하는 독재체제가 움직이고 있는 나라에서 반란을 일어난 거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오래전부터 이 헝거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사륙게임인 거죠. 일종의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하는 식의 네. 아, 우리 요즘 뭐 그걸 무슨 서바이벌 게임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왜 다큐인데 리얼 다큐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의 네. 형태를 결합시킨 게임을 하는데 12개 구역에서 청소년 남녀 각각 2명씩이 뽑혀와서 총 24명 중에 서로 죽고 죽이고 생존하면서 오직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 게임. 네. 일본 영화 배틀로얄을 베낀 게 아닌가 거의 그대로 연상시키는 그런 영화인 네. 거죠. 그런데 이 헝거게임, 촛불집회의 와중에 이 작가 황정은이 헝거게임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영화를 워낙 인상 깊게 봤었고 오래된 영화 같지만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 작년이군요. 네. 네. 상당히 인상 저항에 관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은 영화였거든요. 그 선발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정치인들도 많이 왔는데 촛불집회 자리에 네, 네. 촛불집회 자리에 정치인들도 많이 왔는데 시민단체에서도 많이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발언하실 때 그 대한문 그 시청광장 바로 맞은편에 대한문 앞에 쌍용노동자 그리고 시청 뒤편에 재능교육 노동자 그리고 서소문에 골든브릿지 노동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호명하시면서 여러분 모여있는 이 장소 주변이 다 오래전부터 그런 어려운 싸움하고 있는 분들의 투쟁 장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곳곳에서 무슨 진검다리처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장소고요. 거기가 네. 흩어져 있으면서 모여 있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장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저항의 장소들을 호명을 한 건데 네. 그 헝거 게임은 뭐 무슨 장기 농성하거나 이 구체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항이 발생되는 시점에 교묘하게 체제에 의해서 딱 랩핑 돼버리는 순간에 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 캣니스가 네. 너무나 멋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냥 멋있다기보다는요. 그냥 되게 그냥 살아가는 일반인 생존의 기술이 뛰어난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어린 동생들을 어린 동생들과 먹고 살려고 먹을 게 부족하니까 사냥 기술이 뛰어난 여자아이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파넴이라고 하는 나라는 12개국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12구역. 캣닉스가 살고 있는 12구역이고 주로 네. 탄광 광부들이 사는 지역인 걸로 묘사가 되고 있죠. 네. 설국열차하고 비교해서 말하자면 꼬리칸인 거죠. 아, 꼬리칸의 사람들이 12구역 네. 사람들인 거고 네. 이 중에 선발된 캣닉스는 사실은 자기가 선발될 필요가 없 추첨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네. 여동생이 뽑힌 건데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이 게임에 뛰어드는 아주 의로운 네. 어떤 젊은이이기도 한 거죠. 네, 아 그걸 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동생을 네.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가면 죽을 네. 거 뻔하니까 걔가. 그렇죠. 그 자기가 대신 나서서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전무후무한 상황인 거니까 주최 측에서도 흥미를 보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걔를 그 캐니스를 데려갔죠.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시청자들한테 인기를 네. 얻어야지만 네. 이 게임장 안에서 뭔가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먹을 것도 얻을 수가 네. 있고 아이템이 그래서 제공되잖아요. 인기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맞아요. 이 캣니스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정석들을 다 피해가면서 네.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맞아요. 어떤 막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쾌감을 주지 않지만 묘한 매력으로 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그게 그 목숨을 건 싸움의 장소잖아요. 그 헝거 그렇죠. 게임 장소가 한 번 그냥 실수하면 그냥 가는 거죠, 네, 바로. 네. 네, 그냥 한 명만 살아남는 장소니까. 그런데 남한테 양보하는 순간 그냥 가는 현장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언제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대인 건데 그런 상대방을 죽이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 또래 11구역 바로 옆 구역이죠. 거기서 온 소녀 룰을 돌보는 행동을 하는 등 이 그 게임의 룰을 만든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캐니스가 스타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 때문에 약간 저항의 아이콘이 되기도 네. 하는 거죠. 아, 그 게임을 보고 있는 지배 계층한테는 재미의 대상인 거고 네. 엔터테인먼트 대상, 의외의 대상인 거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자기 출신 구역에서는 이제 저항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 전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배틀로얄도 그렇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새 그 고3 딸을 키우면서 이 입시 경쟁 앞에서 참 나날이 괴로워하는 애를 보면서 네. 이게 지금 뭐 죽고 죽이는 게임을 묘사하고 있지만 배틀로얄 같은 경우에는 늘 일본의 입시 시스템을 어쨌든 우회적으로 해도 비판한 영화다 하는 네. 얘기가 늘 나오거든요. 근데 홍보 게임은 미국이 뭐 그런 살벌한 입시 현장이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좀 널널해 보이는 나라인데도 네. 아 어쨌든 이 죽음의 게임으로 내몰리는 애들의 얘기 즉 한 사실 우리 입시라는 게 한 3,000명, 4,000명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을 네. 어떤 열패감, 그것도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 이어지는 패배자의 느낌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입시 시스템이라 이 영화 보면서도 되게 그냥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우리나라 애들이 대부분 다 그냥 겪고 있는 거를 영화 속에 담아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영화에 그 한국 게임에 추첨되는 애들이 그야말로 어른이 아니라 애들인 이유는요. 저항의 가능성 자체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봉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네.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항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 지배층의 방법이라고 봤고 이 촛불 집회하고 이 헝거 게임이
황정은 작가의 머릿속에서 연결이 된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촛불 집회도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촛불 집회도 이제는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건 뭐 차벽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보도 통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저항의 관리됨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캐니스 같은 경우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저항의 아이콘이 되는데 이 그녀로 인해서 이제 11구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 테니스하고 단짝을 이뤘던 루라는 네. 아주 어린 아이가 11구역 출신이기 때문에 걔가 아주 비참하게 죽으면서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생중계로 다 지켜보죠. 그렇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캐니스가 일종의 뭐 애도의 인사를 보내는 걸 보고 네. 11구역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네. 그게 영화 초반에는요. 이들이 자기들 고향을 떠날 때 인사가 있어요. 각 구역별 인사가. 그 인사를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인사하는구나. 작별 인사구나. 중간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네, 세 손가락 네. 혹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네, 손가락,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구별되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을 게 뻔한 장소로 가는 거니까 그냥 잘 가라고 마지막 인사 같은 그런 네. 걸로만 봤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루가 죽고 나서 그 캐니스가 자신을 생중계하고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손가락 세 개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게 이제 11구역의 인사인 거고 애도의 표시로 그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11구역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분노가 물리적인 저항이 되게끔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애도의 장면인데. 인사가 저항의 어떤 폭발적인 그 매개체가 되는 걸 네,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장면으로 저는 그러고 봤고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대한문이라든지 대한문이 기본적으로 지금 분향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 애도에 관한 네. 분향소인데 그 분향소가 저항 어떤 폭발적인 저항으로 연결되지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네. 하는 부분이 있군요. 저항이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 누군가가 얘네들 이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그것도 있고 뭐 대한문 같은 경우는 끔찍한 얘기 계속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보호 본능 이런 것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저는 이 헝거 게임에 관해서는요 이 캐니스라는 인물이 그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긴 하지만 저항의 아이콘이었는데. 우승과 동시에 체제에서의 성공 모델로 그 선망의 아이콘으로 귀향한다는 결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승하고 나니까는 아주 빅스타가 돼버린 거죠. 네, 빅스타가 돼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캐피톨로 향할 때는 캐피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어리둥절한 채로 기차에 실려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정하고 차분하게 예쁘게 꾸며진 모습이지만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모습의 영웅이 돼서 고향 사람들의 환호와 맞닥뜨리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나거든요. 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네, 헝거 게임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 혁명의 아이콘만이 새로운 스타가 되고 마는 그런 결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듬해도 분명히 추첨이 있을 건데 매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또 누군가는 희생이 될 거고 네, 그러면서 그 추첨을 거치게 될 또래들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온 그녀를 보면서 선망하고 꿈꾸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욕망이나 꿈을 이루려면 체제의 존속은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세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름끼치게 다가와서 이게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아직 끝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을에 나오는 2편도 보기는 봐야 할 텐데요. 네, 저 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또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이 주인공들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수도를 향할 때 늘 네. 기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갈 때든 올 때든 기차를 이용한다는 네, 게 설국열차랑 좀 연결되는 부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딱 이거다라고 찍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연결에
연결을 모시기가 좀 있긴 있는 거죠. 연결 모시기가 좀 있는 모시기 한 네. 연결을 연결 모시기 한 연결이 좀 가능한 건데요. 네, 아니 저는 그 헝거 게임하고 설국열차에 등장하는 기차는 약간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헝거 게임에서의 열차는 이 열차나 기차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헝거 게임에서는 그 A라는 장소를 출발해서 B라는 장소로 도착하는 거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네. 말하자면 이제 미래 전철과 같은 것이므로 KTX에 해당되는 떼제베나 뭐 이런 고속열차 같은 건데 그 두 지점 사이가 굉장히 멀다는 걸 은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매개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헝거 게임에서 열차는 그런 곳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녀가 살고 있는 각각의 구역, 그 12구역, 12구역과 캐피톨은 완전히 떨어진 장소이고 다른 세계인데 거의 뛰어넘을 예. 수 없는 경계가 있는 장소라는 걸 은폐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상징으로 저는 과도하게 계급이라는 게 극복 가능한 게 아닌데 네, 그런 마치, 거가 마치 극복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네, 네, 그런, 수단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봤고 근데 저는 이 기차보다도 그 기차가 타고 다니는 선, 네. 철로, 철도 이런 데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영화에서 그 기차와 선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헝거 게임도 그렇고 설국열차도 그렇고 매트릭스 그렇고 되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닐까 기차길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한되기 때문인 거죠. 선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선로라는 게 이게 이동의 가능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고정돼 있는 아주 완고하게 고정된 선인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탈이 곧 죽음인 고정된 선인 건데 이게 현실 세계의 어떤 체계 그리고 체제의 메타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네, 메타포가. 감독들이 아마 이거를 열차를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창피하지만 네. 제가 틸다 스윈튼을 좋아하거든요. 되게. 메이슨 총리 역을 맡았던 틸다 스윈튼을 좋아하는데 네. 전 영화 거의 끝날 때까지 왜 틸다 스윈튼이 안 나오지? 틸다 스윈튼이 안 나오지? 이렇게 분장을 정말 잘했잖아요. 틸다 스윈튼은 분장한 거였어요? 매력적이고 아주 이쁜 모습인데 그래요? 이 치아 같은 것도 되게 이상하게요. 틸다 스윈튼이 뭐죠? 이 케빈의 관아영가의 엄마로 나올 때 보면요. 아, 그분이구나. 차고 지성적이면서도 어쨌든 맞아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잘 담아내요. 그런데 맞아요. 영화 아무리 끝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윌포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 윌포드가 혹시? 이 사람들이 윌포드 지금 계속 남자라고 히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틸다 스윈튼이 딱 나타나서 쉬다? 윌포드는 죽었고 내가 사실은 그 딸인데 내가 지금 이 열차를 지배하고 있어도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와서 제가 나중에 에드 해리스가 윌포드로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건 뭐였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메이슨 총리가 네. 틸다 스윈튼이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얘기하면 스포일링인가? 어쨌거나 상당히 네. 흥미로운 인물로 네. 등장을 하죠. 이 틸다 네. 스윈튼이. 네. 네, 그 메이슨 총리가요. 설국열차의 아주 압도적인 지배 계층인 셈인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차례 굉장히란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여러 차례 영원한 질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질서. 네. 신발이 머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 아주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서. 계급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영원한 질서가 결국은 선생님 말씀대로 계급으로 계급의 다른 말로 들렸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결말에 대한 스포일링을 약 두 가지를 가진 채로 영화를 봤거든요. 네. 물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결국 둘 다 잘못된 스포일링이었다. 아, 다행이네요. 그거 이왕 예. 사실은 이게 설국열차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스포일링들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어떤 거였죠? 보고 오지 않으려는 첫 번째 스포일링은 송강호의 아내가 살아 있어서 맨 앞칸에 있다. 라는 대박이다. 대박. 아까 거의 틸다 스윈튼 수준이에요. 예. 예. 그 댓글을 보고 이런 스포일링 이런 나쁜 맞죠. 이런 생각을 그런 스포일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혁명가이죠. 혁명가인 커티스가 주인공이 이
열차의 지배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기차의 새 통치자가 된다라는 네. 스포일링. 둘 다 잘못된 정보인 거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감독이 인간의 이성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계급은 필수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는 건가라는 조바심. 봉준호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시군요. 저는 봉준호 신뢰와 사랑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본 적이 높게 되지 않아서 딱히 애정이라고 할 게 없는 그냥 영화 자체를 그냥 봤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좀 네, 그렇죠. 다른 선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체제 안의 선택이 아닌 네. 다른 선택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나 같으면 이게 그냥 엔진을 이 혁명가가 정말 혁명을 하고 싶다면 엔진을 정지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물론 달랐고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살짝 스포일링을 하자면 이게 이제 한 쌍의 소년과 소녀가 남게 되는 결말이었는데요. 그 정도는 이제 다 알게 돼서 사실 스포일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말해버릴까요? 뭐 그럼 안 되지만. 어른들 다 죽어. 그럼 안 되지만. 어른들 다 죽고 소녀가 소녀가 남아. 네,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방송 전에 공지해야 되겠어요. 이 영화 보려면 이거 듣지 마시라고. 본 분만 들으면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뭘 많이 한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네. 되게 과격하다. 과격한데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면서도 또 묘하게 이제 정서적으로는 저항이 되는 그런 결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체계나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을 하려면 이전의 선로, 그 이전 세계의 룰인 셈인 거잖아요. 그 네. 선로가 그 룰을 학습하고 체화한 상태에서 그것의 유지에 주력하거나 아니면 혁명을 계획을 해도 굉장히 동어 반복적이고 아주 그 하나마나한 혁명을 반복할 뿐인 이런 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그 룰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세대는 다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읽혔거든요. 어른 세대는 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영화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체제 밖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설국 열차는. 네. 이 체제 밖의 삶이라는 게 헝거 게임에서도 이 게일이라고 하는 캣니스의 남자 친구죠. 원래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 남자 친구가 네, 초반에 보면 구역에 남는 네 남아 있는 남자 친구가 숲으로 도망쳐서 사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이런 게임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네, 초반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가 가장 혁명가일 그렇죠. 수 있겠다는 그게 아마 저는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1편에서는 뭐 자주 안 나오는데 아마도 2편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요. 이 게일이.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체제 밖의 삶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네. 설국 열차의 마지막 결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러나 헝거게임에서 게일이 이 체제 밖의 삶을 얘기하는 거나 네. 설국 열차에서 마지막 남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 앞 열차칸 혹은 기득권의 수혜를 입어온 이 요나, 이 남궁민수의 딸이죠. 요나였다는 점에서 어쩌면 뭐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대안학교라든지 뭐 대학을 몇 년 늦게 간다든지 대학을 가는 대신에 여행을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요즘 다른 대안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도 네. 결국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자기 살 길이 확보된 사람들에게 열리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이 영화 보면서 좀 엉뚱하게 좀 연결을 해봤었어요. 근데 요나가 설국 열차 안에서 기득권 중에 가까운가요? 이 꼬리칸에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만 아버지가 이게 그 흥미로운 해석도 나오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사실은 그 일곱 명이 나갔다 얼어 죽은 네. 그 혁명 네. 실패한 혁명. 네. 그런데 뭐 창밖에 눈밖에 얼어 죽은 시체를 보면 다섯 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왜 일곱 명 중에 두 명은 어디 갔나 하는 게 이게 이 남궁민수와 요나가 나머지 둘이었을 수 있다 같은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늘 혁명을 꿈꾸고 있지만 기존 체제에서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요나나 남궁민수나. 그러네요. 네. 네.
설국열차에서는 그 커티스조차도 이 사람이 혁명을 꿈꿨는데 열차의 맨 앞칸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열차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자 네. 남궁 상상을 안 해본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런 제안에 굉장히 경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혁명을 원하는 이조차도 열차 바깥, 주어진 어떤 체제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 이게 참 인상적이었고 심지어는 이 열차가 달리는 선로가 그다지 안정적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인데도 말이죠. 네. 저는 뭐 이걸 꼭 그 체제 해나 혁명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네. 되게 개인적인 영화로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삶에서 네. 늘 정해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남 하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사는 우리 인생에서 네. 이거 아닌 다른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걸 좀 꿈꾸게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결말에서요. 그 살아남은 소년과 소녀가 태어나서 여태껏 열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땅이라는 걸 밟아본 적이 없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눈 속으로 첫발을 디딜 때 이탈과 전복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런 새로운 세대 가능성으로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담과 이브처럼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원래 그렇죠. 네. 소년과 소녀가 남았다는 점에서는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좀 연상이 됐고요. 그런 비슷한 유사한 결말이 있거든요. 유사하지만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네. 왜냐하면 설국열차에는 긍정적인 희망이 담겨 있고 네, 곰이 등장하니까. 네, 에반게리온에서는 되게 네. 어두운 네. 아담과 하와의 네. 시작을 알리는 네, 기분 나빠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설국열차보다는 에반게리온의 마지막 대사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분 나빠. 네, 네. 기분 나빠. 이 진창을 다시 살아가야 된다니 뭐 이런 거. 근데 가능성을 믿고 싶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설국열차의 결말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저는 설국열차의 결론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속 편한 네.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오늘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들 국정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 더 테러 라이브의 연결도 가능하다는 생각 저는 해봤고요. 네. 이 폭발물 설치하고 인질을 잡아서라도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 과한 설정. 전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거는. 네. 그러면서도 뭐 사과 한마디 하기가 정말 그렇게 힘든가. 테러범하고 협상하면, 일단, 앞으로 계속 테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서도 그냥 사과의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더 네. 테러 라이브도 상당히 재밌는 영화였고요. 맞아요. 흥미로운 건 더 테러 라이브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되게 기자들이더라고요. 자기 시스템이 가진 어떤 좋지 않은 부분 같은 거를 솔직하게 드러낸 영화라는 점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언론의 반성 같은 거를 촉구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네. 반성 촉구보다는 저는 그 언론에 하고 그 안에 조직 안에서 욕망을 보여주는 방식이 욕망을 보여주는 네, 방식 상당히 인정서정 없어서 아주 상쾌했거든요. 좀 정직했던 거죠. 네, 네.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도 했지만 그렇지만 좀 많이 상쾌했고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인물이지만 파보면은 정말 좀 약간 지저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하정우가 네. 보면서 내내 저는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네. 선생님 자신을 주인공으로? 뭐 늘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네. 영화 보면. 황정은 작가가 왜 헝거게임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설국열차 스포일러를 피하면서도 오늘의 촛불, 체제, 대안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나요? 어쨌든 가을에 영화도 좀 자주 보고 다니고 좀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가을엔 독서를. 독서를? 가을엔 독서를, 예, 알겠습니다. 혼자 하고 싶어. 네, 혼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철학자 탁석산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은 행복 탓에 불행하진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외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현실. 행복 스트레스. 행복 중독 사회의 모든 것을 말한다. 탁석산 신간 행복 스트레스. 창비. 낭랑한 독서.
네, 이번 주 낭랑한 독서는요, 특별한 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밤이 지나간다. 이 책을 담당한 편집자분인데요. 작가 대신 나오셔서 작품 소개해주고 낭독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작가가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편집자나 제가 대독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문학출판부에서 일하는 윤자영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 밤이 지나간다를 담당했는데요. 작가님께서 출간 직후에 외유를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작품 소개와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편혜영 작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밤이 지나간다가 어느새 네 번째 소설집입니다. 이번 소설집은 작가 특유의 건조하고 치밀한 문장과 밀도 높은 서사가 여전히 돋보이는데요. 편혜영 작가의 필력이 훨씬 더 무르익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편혜영 소설하면 초기작부터 굉장히 음산하고 암울한 세기말 같은 상황과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번 소설집에는 미약하나마 약간의 희망과 여명의 기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야행이라는 작품인데요. 재산을 모두 축낸 아들 탓에 철거를 앞둔 아파트에서 불편한 몸으로 외로이 삶을 연명하는 노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주인공 화자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지나온 인생이 몹시 시시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방 한가운데 유독 시커먼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밤보다도 깊고 새까매 보였다. 아들의 말대로 간소하게 짐을 챙겨 넣으려고 꺼내둔 가방이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마요. 괜한 거 챙겨봤자 짐만 돼요. 아들이 그렇게 당부했을 때 몹시 서운했다. 아들이 생각하기에 그녀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 없고 자식과 손자와 그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주어도 좋을 값어치 있는 물건이 없으며 비밀과 연루된 소지품 같은 게 없었다. 애써 챙겨놓은 물건들은 아들에게 시시하고 버려도 좋은 짐짝에 지나지 않는 취급을 받을 것이었다. 서운한 나머지 그녀는 언젠가 아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아들은 그녀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자칫 울기라도 하면 실소를 터뜨릴 것이다.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들의 표정이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껏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몇 가지 비밀은 영영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검은 밤과 곧 철거될 아파트와 바닥에 뿌리를 내릴 듯 딱딱하게 굳어가는 두 다리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딱히 털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들 몰래 간직해온 비밀이나 이사를 할 때마다 잊지 않고 챙겨온 편지 상자 같은 건 없었다. 남편 몰래 누군가에게 받은 반지도 없고 그런 것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일생을 통틀어 지킬 만한 비밀이 없는 시시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기회가 있을 때면 자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유지하는 게 그녀를 한층 더 외롭고 쓸쓸하게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에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모르는 만큼 아들 역시 그녀의 비밀을 영영 모른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다. 아들은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매해 일정하게 토막내듯 해치웠다. 심지어 그녀 명의로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할 액수의 부채를 남겼다. 그녀가 죽으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법적인 의무관계를 청산할 게 분명했다.
어떨 때는 남편의 병사에 아들 녀석이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 사로잡힐 만큼 아들은 그녀의 인생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빼앗아갔고 종내는 모두 빼앗아갈 것이 확실해 보였다. 그렇다고 아들이 그녀에게 실망과 좌절만 준 것은 아니었다. 아들 역시 보호가 절실한 아동기를 거쳤고 그러는 동안 일생을 두고 곱씹어도 좋을 경이롭고 사랑스러운 기억을 주었으며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또한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에도 성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는 자부를 주었다. 코가 반듯하고 이마가 넓어 관상학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아들 얼굴을 볼 때면 특히 그랬다. 그녀는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충분한 학력을 쌓을 만큼 지원했다. 부모로서 솔직하고 명랑한 이해와 아량을 베풀려고 애썼다. 호감 가는 외모와 평균을 웃도는 신장, 탄탄한 체격, 연갈색의 선량한 눈동자, 건강해 보이는 가무잡잡한 피부 같은 것을 유전적으로 물려주고 영양학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실패를 탓하고 처지를 비관하는 일에 그녀를 자주 동원했다. 더는 해줄 게 없음에도 아들의 타박을 받는 일은 부당했다.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해버렸다. 부채가 있다고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으나 대개 실패한 인생에는 부채가 있었다. 실패가 전적으로 아들 탓은 아니었다. 인생에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착실하고 소박한 노동의 대가로 비루한 생활이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저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마저 그렇게 여기면 아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애써 그런 생각을 지우려 했다. 그럴수록 아들의 인생이 점점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녀는 자책했다. 어미로서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을. 어떤 때는 걱정과 우려를, 어떤 때는 표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냄으로써 아들이 매번 오기나 자만심으로 허황된 계획을 세워 실패를 반복하도록 방치한 것을.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만화가 최규석 씨입니다. 살다 보면 사실 결정적 순간이랄 게 많지 않았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굉장히 좀 최규석스럽죠. 이런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만화 그리는 최규석입니다. 제가 성격상 어떤 인생의 마디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가지고 어떤 내 삶에서 결정적 순간이 있었나라고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작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삶을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선택은 뭐 자기가 직접 내린 선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주어진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그 뭐 시골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다 버리는 책들을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그때 이제 받아봤던 처음 봤던 어떤 만화 잡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봤던 만화책들 그리고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만나게 된 어떤 만화 동아리 그리고 마침 때마침 생긴 어떤 만화학과 그리고 뭐 출품을 하면 상을 주셨던 그 심사위원분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합쳐져서 저를 조금씩 조금씩 그 만화가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적 순간보다도 그런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디오 특강. 이번 주 라디오 특강은 작가와의 만남 행사의 일부를 실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책을 펴내셨고, 저희 책다방에도 찾아와 주셨던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선생이 육아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강연이 있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음질이 안 좋은 감은 있지만 행사 현장을 녹음한 것이니까 그냥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천석입니다. 이 강연장 좀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될지 저쪽을 보고 얘기해야 될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직업이 상담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강연을 할 때도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지 강의도 잘 됐는데 여기는 이 눈 맞춤하기가 어려운 혼자서 쇼하는 장소인 것처럼 느껴져서 노래라도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눈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봐요. 아이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있냐고, 오늘. 오늘 본 적이. 한번 오늘 아침에 아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아이랑 눈 맞춤을 내가 오늘 했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이 들고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다 어릴 겁니다. 손을 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조금 들면 애들하고 눈 맞춤하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서 주로 얘기를 하죠. 멀리서. 옷 입었냐? 학교 안 가? 그러다 좀 있으면 이제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점점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아이들 눈을 바라보면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그리고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 눈을 안 보고 그냥 멀리서 이름만 부르고 내가 시키는 것만 시키다 보면 아이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아이 키우는 게 훨씬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모님들한테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멀리서 되도록이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애한테 아침에 뭐 빨리 씻어라라고 할 때 씻었니? 하고 멀리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응?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응?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이제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씻었냐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씻을게요 하잖아요.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전히 하던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애들은. 그러면 이제 나는 왜 빨리 안 씻어?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그때서야 애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서 엄마 맨날 소리만 지르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 지르니 네가 안 들으니까 지르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면 알았어 하면서 이제 애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미리 멀리서 부르지 않고 만약에 처음에 아이한테 가서 눈을 보면서 자 이제 씻을 시간이야 라고 말을 하면 거의 열이면 아홉 명의 아이는 들어가 씻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우리가 멀리서 부르니까 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러면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냐. 애한테 뭐 말할 때마다 애 근처로 가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애 근처로 가는 게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한번 실험을 한번 내일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무언가를 시킬 때 아이 근처에 가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멀리서 부르면서 말하는 것 중에 오늘 내가 어느 경우에 에너지가 더 조금 들고 어느 경우에 많이 들었는지 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아이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가 잘 잊고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뭘 할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첫 장에서 한번 보여드려보자 해가지고 한번 첫 장에 이런 걸 써봤어요. 육아가 다들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게 한 인간을 키우는 게 쉬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육아를 좀 쉽게 할 방법이 없을까? 쉽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육아에 대해서. 근데 육아에 대해서 부담이 옛날에는 10명도 키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반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9번째 아이였던 기억이 나요. 10명도 키우고 그랬죠. 근데 이제 10명은 아니어도 저희 아버님도 형제가 8분이세요. 저희 어머님도 형제가 7분이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하나 둘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도 키웠는데 요즘은 한두 명 키우면서 뭐가 힘들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7, 8명을 키운다고 하지만 거의 안 키웠어요. 애들이 알아서 자랐죠. 애들이 알아서 자라고 엄마가 애들을 많이 키운다기보다는 동네에 풀어놓으면 이제 동네에서 알아서 같이 큰 겁니다. 이제 애가 이제 한 7명 되면 한 명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 명 어디가 있나, 한 두 명은 어디로 가 있나, 어디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해도 되니 그랬더니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자고 들어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았을 때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이 엄마 아빠들한테 많으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잘 키워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갖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요즘은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핵심적인 건 부담감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성시대에서 수요일이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상담인데 어제 첫 번째 사연으로 올라온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20개월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도 안 해주고 너무 차갑게 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으면 사랑을 주고 키워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애가 울면 왜 우는지 안다고 하는데 자기는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울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랑으로 막 감싸주고 애를 안아주는데 자기가 조금만 안 보여도 애는 막 칭얼대면서 울고 또 안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안아달라고 하니까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또 애를 안아주고 안아주는데 또 집안일 하려면 우니까 애한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응? 화를 내고 넌 왜 맨날 안아달라고 그러냐 그러고서 애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낸 다음에 또 조금 이따 후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꼬맹이한테 또 짜증을 냈구나, 나한테 우리 엄마가 짜증을 내듯이 나도 얘한테 그랬구나 하면서 또 슬퍼해요. 또 슬퍼하다가 저녁 때 이제 애가 잘 때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애를 잘 못 키우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 키우면 이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상하게 자라는 게 아닐까, 나중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여성시대 게시판에 글을 썼겠죠. 이제 그 어머님이 글을 보고서 드는 느낌은 그거였어요. 그 어머님이 너무 노력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딴 사람들은 애가 울면 다 왜 우는지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 딴 사람도 다 모릅니다. 딴 사람도 다 몰라요. 육아 이렇게 관련한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작가가 조사해줘서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딱 보면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잖아요. 이 나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안아줬는데 내가 집안일을 하면 애가 울어요. 애가 울면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근데 울면 이걸 꼭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돼서 힘들죠. 그 다음에 애가 울면 그때마다 다 안아줘요. 그때마다 안아주면 몸이 힘들 수밖에 없죠.
몸이 힘들 수밖에 없고 집안일은 애가 잘 때만 해야 되니까 나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8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침에 일어나 잘 때까지 계속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 노동, 장시간 노동을 하면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애한테 짜증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애한테 짜증을 내면 애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는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애가 엄마한테 또 징징대는 거죠. 징징대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헷갈릴 때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그때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그만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랑해 하고 밝게 웃어줘야 되죠.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일인데 그러면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나 안 사랑하나 보구나 이러면서 또 묻고 싶죠. 이 똑같은 일이 아이 키울 때도 아이가 나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응?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만약에 엄마가 집안일을 할 때 애가 울면 그냥 집안일을 계속하시면 애는 엄마가 일할 때는 울어봤자 소용없구나 해서 그냥 지 혼자 놀 겁니다. 응? 근데 그러지 않고 안아주느라 힘들고 힘드니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응? 응? 엄마가 갖고 있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실제로는 아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하는 힘든 마음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아이를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수준. 어떤 부모는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 난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내 아이한테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육아 나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본다고 그 아이를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만한 정성을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유일하게 가장 끈질기게 오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고 이 아이도 내가 내 몸에서 낳은 그 내 아이예요. 이 둘 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제일 좋은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이 이거면 그 수준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좋은 부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게 뭐 테레비를 보면 막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뭐 책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애가 이상하게 자란다, 이렇게 하면 애가 몸에 독이 쌓인다,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이 제일 큰 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부모를 교육한다고 될까요? 예전에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필수적으로 애를 낳으면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충분히 하고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애를 낳아봐야지 애 키우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애 낳기 전에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를 낳고 이 바닥에서 진창에서 굴러봐야지, 응? 애가 말 안 듣는 거를 막 내가 짜증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봐야지 애 키우는 게 뭔지 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응? 그래서 좋은 부모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발전하려고 하면 그게 좋은 부모지. 어디서 만들어진 좋은 부모는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가 아직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은 애한테 짜증내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애를 안아주는 게 한 시간이 한계구나. 나는 한 시간이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시간이 한계인 나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한 시간만 안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아이한테 자꾸 짜증을 내게 되는구나. 아이가 나한테 조르면.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인내심밖에 없다면 그걸 인정하고 이 정도 인내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화를 안 내는 방법에 너무 몰두하지 않고 내 인내심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그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내 아이의 수준을 좀 인정해야 돼요. 아이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보면 너무 못 견디죠. 옆집 아이가 잘하는데 우리 옆집 아이는 영어 발음이 상당히 괜찮던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한국 토종의 느낌이 나지? 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옆집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림책을 막 읽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왜 바닥에서만 뒹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뭘 더 못해준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걸 막 시켜주고 하느라 많이 힘든 경우가 있고 사실은 시켜주고 하느라 힘든 게 아니라 뭘 시켜줘야 하는지 찾아보다 힘들어요. 되게. 응? 찾아보다 힘들죠. 이제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러다가 힘들어요. 제가 어머님, 어떤 어머님이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럼 아이 키우느라 왜 힘든지 한번 적어봅시다. 지난 일주일간 내가 아이한테 실제적으로 한 일을 적어보자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밥 차려줘서 밥 먹고 그림책 하루에 15분 읽어준 거 말고는 몇 번 안아준 거 말고는 아이랑 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들죠? 엄마 이거 다 합치면 한 2시간 될 것 같은데 뭐가 힘들까요? 그랬더니 뭔가 많이 했는데 힘들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많이 했는지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응? 걱정.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아이를 보면서 계속 걱정하고 그 다음에 막 알아보고 그래서 애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앉아서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 다음에는 막 인터넷을 찾아요. 어? 아이 키우느라 힘든 게 아니라 어? 내가 걱정하느라 힘든 부분이 많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이랑 이 순간을 즐기고 아이랑 이 순간 무언가를 즐겁게 할 일을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교재가 더 좋을까? 어느 교재가 더 좋을까?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어느 교재가 좋을지 막 찾아본 다음에 그 교재를 또 어디서 싸게 살지를 또 막 찾아봐요. 그 교재의 단점을 누가 말했다는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또 그걸 막 찾아봅니다. 근데 어느 걸 가지고도 아이랑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어린 아이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는 우리 뭐 갑이나 음물 같은 거 많이 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 갑이나 음물 그거 뭡니까? 어? 그냥 조약돌이랑 뭐 실조가리랑 이런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냥 모아놓은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굉장히 막 50만 원, 100만 원 스웨덴 실은 좀 우리나라 실보다 좋은가? 스웨덴 어떤 돌멩이가 우리나라 돌멩이보다 좋을 것도 없는데 그 스웨덴 직수입이 더 좋을 스웨덴 직수입을 살까? 한국 걸 사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동네에서 돌멩이 주워와서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느라 대단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누구께도 좋은지 또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막 올려야 돼요. 어? 이런 걸 하느라 시간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러지 말고 내가 1대1로 이 아이하고 지금 상호작용하는데 더 집중하자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육아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아이한테 내가 말하면 이게 아이가 당장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손가락을 빨아요. 손가락을 빠는 거는 장기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죠. 근데 손가락을 빠는데 엄마가 손가락 빨지 말라고 그랬지. 손가락 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고 변하는 아이는 없죠. 어?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이는 왜 손가락을 빨지 말라고 하는지도 잘 이해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손가락이 입속에 들어간 다음에 손가락 빨지 말란 말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손가락을 빨고 싶은 거는 훨씬 더 심층 뇌에서 올라오는 충동이거든요. 마음이 좀 불안해질 때, 지루해질 때 지루함을 달래고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손가락을 빨아요. 그런 지루함이나 불안함이 더 원초적인 거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이성적인 건데 아이들은 이성보다는 본능이나 감정에 더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지 말라는 걸 가르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얘는 왜 안 듣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번 말하면 들어야 되지 않냐?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한번 말하면 좀 들어야 되지 않냐. 사실 한번 말하면 듣는 어른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 왔을 때 그러죠. 아,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말하면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제가 그러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진지하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듣고 계시냐고. 어른들도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국 아이를 바꿀 수는 있어요.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20년간 키운다는 게 가장 큰 나의 재산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바꿀 힘이 다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빨리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얘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아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나중에 나를 한 대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 범죄자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요, 막. 잠을 못 자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잠 못 자서 피곤하니까 아침에 애가 말 안 들으면 또 소리를 질러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아, 내가 또 가르치면 되는구나. 꾸준히 가르쳐야 되겠다. 꾸준히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세게 말하면, 세게 말했는데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내가 강하게 에너지를 실어서 말했는데 안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어떤 아이가 이제 글씨를 갖다가 너무 엉망으로 쓴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글씨가 너무 엉망인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가 글씨를 똑바로 써야지 하고 이제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안 들으니까 엄마가 이제 글씨를 잘못 쓰면 하루에 한 바닥씩 막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애는 글씨 쓰는 게 더 싫어졌어요. 글씨 쓰는 게 더 싫어지니까 엄마가 숙제해주는 글씨만 깨끗이 쓰고 나머지 글씨는 더 엉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싫은 걸 시킬까 이러면서 엄마를 또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아니 글씨를 잘 쓰는 게 좋다고 그냥 말을 하고요. 글씨 잘 쓰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 하루에 10분씩 글씨 쓰는 걸 매일 연습을 시켜보세요. 꾸준히 글씨 쓰는 걸 연습을 시켜보라고 그랬어요. 애하고 싸우지 말고 너 글씨 잘 쓸 거야 아니면 엉망으로 쓸 거야 엄마한테 약속해. 약속을 해놓고도 애는 어겨.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약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많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약속해놓고 어긴다고 야단을 더 치거든요. 애가 그 조건에서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죠. 애들이 그 굉장히 나름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하고 약속 안 하면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엄마 난 약속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러고 끝까지 약속을 안 할 거예요. 이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약속하고 넘어가는 게 아이들의 사회성입니다. 실제로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해요. 절대로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들은 정말 미칩니다. 미쳐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자기가 수긍하지 않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죠. 애가 적당히 수긍하니까 우리가 편한 겁니다. 근데 약속 안 지켰다고 너무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시키면 되는데 한 1년 꾸준히 10분씩만 연습을 시키면 아이가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제가 잘 쓴 글씨와 못 쓴 글씨를 붙여놓고 아이 책상에 붙여놓고 어느 게 더 좋은가라고 딱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붙이고 코팅해가지고 책상에 딱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코팅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10분씩 글씨 쓰기를 시켜봤어요. 애가 점점점 조금씩 좋아집니다.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아, 내가 글씨를 좀 잘 써봐야 되겠구나. 인간이 변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내 마음속의 결심입니다. 내 마음속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몇 번 실천을 하면 바뀌는데 남이 억지로 강요를 하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아, 저 선생님 말하는 게 참 옳고 맞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만은 감동적이다 이렇게 듣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감동인데 한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강의를 이틀마다 들으러 다녀야 될까? 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왜 잊어버리냐면 내가 진짜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까지는 안 가서 그래요. 그 결심을 하고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 실천을 해봐야 돼요.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실천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변하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심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예쁘게 글씨를 써보고 싶다. 이 결심이 드는 순간부터 6개월 내에 글씨가 예쁘게 됩니다. 6개월 내에. 근데 그 결심이 아니라 엄마가 강요를 하면 백날 강요를 해봐야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애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애는 짜증이 나는 거죠. 억지로 엄마가 시키니까 그 자리에서는 하지만 결심은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해봐야 되겠다. 나도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마음을 애가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금방 변하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저한테 왔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성적도 그냥 중간 이하였던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도 별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얘를 딱 봤는데 머리가 좀 비상하더라고요, 애가. 애가 머리는 비상한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성적이 너무 좋지도 않고 거의 잘하는 게 없었는데 얘가 비상하다는 걸 안 이유가 집에 있는 영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누가 별로 영어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영어 책을 보면서 혼자 영어 공부를 했어요. 슬슬. 근데 수학 시험은 40점 맞고 막 이래요. 40점, 50점 맞고. 그래서 내가 너는 상당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왜 너를 안 좋아하니? 응? 너가 밉구나. 응? 너를 미워하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너를 미워하고 너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너한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왜 나를 미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나는 나를 안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너한테 좋은 걸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이 자고간 얘를 미워했어요, 실제로. 얘는 말썽만 부리고 다니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냥 그럴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면서 이 사춘기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계기로 자라게 됐냐면 참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좀 좋아했어요. 어? 그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대충 살고 싶어 하잖아. 난 대충 사는 애 싫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얘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제 말은 별로 소용이 없었고 그러더니 얘가 와가지고 선생님 대충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봐. 응? 선생님이 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지. 이 능력을 네가 안 보여주고 있어. 한번 해봐. 했더니 잘해볼 거라고 결심을 하더니 놀랍게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석차가 50% 이하였던 아이가 중3 졸업할 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게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이 결정되지가 않죠. 응?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생이 결정되면 이미 인생이 망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응? 애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애들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내면의 결심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결심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리고 왜 결심을 안 하냐고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칠수록 결심을 안 해요. 내 결심이어야 되거든요. 남이 강요한 결심은 내 결심이 아니니까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기 결심을 어떻게 만들게 할까? 그거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결심을 했나?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떤 계기로 나는 결심을 하게 됐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래도 내 새끼니까 나랑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남편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어떤 과정을 거쳤냐? 거기에 얼마나 시간이 들었나?
거기에 상당히 많은 답이 있습니다. 애도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 잘해보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는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무려 서울대학교를 간 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저는 얘는 서울대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 영어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영어 책을 읽습니까? 좀 특별한 재능이 있죠. 근데 공부에 모든 아이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는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나의 모습처럼 평범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범하게 산다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평범하게 사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행복을 많이 빼앗아가고 있어요. 책마을 소식. 오늘도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를 모시고 책마을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이제 진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실린 글 잘 읽었고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투쟁 이후의 피로감, 부담감 또는 희망의 분위기를 되게 잘 전달한 글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디어 오늘에 실린 글을 뭐 보신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주 희망적이고 늘 사기충천에 있는 거는 사실 또 아니에요. 실제 신문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강론에서 너무 많은 이견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신문만의 독특한 분위기랄까요? 그래도 다른 야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좋은 신문 하나 만들어보자. 뭐 그런 신문 지상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 뭐 이런저런 작은 곤란들, 환난들이 있기는 하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네. 책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소설 대전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몇 달 전에 한겨레의 허미경 기자께서 이 코너를 진행하실 때 화제의 소설 출간 러시 뭐 이런 소식을 전해주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때 김주식 선생님께서 몇 달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좀 알려달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군요. 예, 실제로 예,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예, 정말 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 예. 그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올 초여름 시작된 이른바 소설 대전. 저희 기자들끼리는 소설 대란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하루키의 선인세 소동으로 시작된 이 소설 대전이 굉장히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텐데요. 7월 1일 출간과 함께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하루키의 제목도 깁니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 작품이 7주 천하로 1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서점마다 산더미같이 책이 쌓여있었는데요. 그랬지요. 네. 예.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한 주 앞서 6주째 이미 왕위를 박탈을 당했는데요. 그 전작 1큐 84가 출판인 회의 집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9주간 1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역시 소품이라서 그런 건지 뒷심이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예, 그럼 이제 관심사는 이 하루키를 밀어낸 작가가 누구인가. 네. 예, 그건데 이제 그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당초 하루키 대 정유정, 28회 작가 정유정의 구도로 이 대결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뜻밖에도 그 정권교체의 주인공은 정글만리의 조정래 선생님이셨습니다. 무슨 소설 한일전 같은데요. 조정래 선생님 작품.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작품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일단 구매력이 있는 30대에서 50대까지의 남성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사로잡은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소설 배경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에서 활약하는 기업가들, 주재원들, 뭐 대학생들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인물이다 보니까 이들 독자층에 흡인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한국 남성들의 그 대륙적 야망이랄까 이런 게 자극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지난번 책마을 소식에서 소개해 주셨던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사실 명성에 비해서는 참 책이 안 팔리는 그 실속 없는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소설로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순위 종합 10위권 안에 드는 등 주목할 만한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는 하루키를 밀어낸 게 조정래 선생님이 아니고 김영하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
부수도 김영하 작가로서는 뭐 상당히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판매 기록이 이분 1996년 나온 첫 책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건데 이게 채 7만 부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소설은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만 부를 넘어갔다고 하니까 예, 주목할 만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하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썼다 하면 한 20만 부씩은 팔리는 줄 알았다가 예. 최근에 좀 사실 놀란. 네. 예, 아, 네. 이 정도 작가도 우리 출판 시장에서 이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는구나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진진한 전개인데요. 예. 소설이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는데 이 모처럼 찾아온 소설 붐이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이제 새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입문서이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책들입니다. 분량도 아주 짧고요. 일단 세계적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이 책하고요. 자기개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문화이론가 이원석 씨가 쓴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먼저 바우만 책부터 살펴보면요. 사실 불평등에 관한 책들은 요즘 거의 매주 쏟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닐 정도거든요. 네. 그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일 텐데요. 이 책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해결책을 주로 정치와 경제 이쪽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바우만 책에서는 이거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참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왜 당신은 1%의 부에 침묵하는가?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진 것마저 뺏기고 있는데도 왜 당신은 99%에 속하는 당신은 왜 이에 순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빈자들도 사실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바우만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불평등 담론은 20대 80의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대 99%. 를 거쳐서 이제는 거의 0.1%대 99.9%까지 내려온 수준인데요. 네. 전 세계 최고 부자 10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 프랑스의 경제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우만은 사람들이 이런 지독한 불평등을 감수하는 원인을 구조화된 사회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하면 이 불평등에 저항하면 할수록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부자들의 룰에 의해서 이 사회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용인이랄까 지위, 위신 같은 그런 사회적 자산들을 대가로 치러야만 저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하면은 막 요즘 뭐 손해배상금을 몇 억씩 물리고 하는 것도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 딱지도 아주 강하게 그렇죠. 새겨 붙게 되죠. 그런데 그럼 이 99%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소비자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쇼핑이라는 신흥 종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쇼핑을 통해 느끼는 아주 말초적인 행복을 통해서 99%에 속하는 자기 주변의 이웃, 이를테면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우만은 이것을 한 발 앞서기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거대한 불평등이라는 현상을 개인들끼리의 작은 불평등으로 쪼개서 그냥 소진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네. 네. 저는 최근에 이 지그문트 바우만의 다른 책이죠. 아주 유명한 책이 현대성 또는 근대성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책도 네. 번역이 돼서 네. 좋아하는 책들이 막 번역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해서 되게 좀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예. 거대한 사기극 이거 아마 기획회의에 연재됐던 글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자기개발서는 사기 아니냐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자기개발서 형성사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한 10년 전 그 이전만 해도 그 자기개발서를 처세술서 이런 네, 처세술 약간, 코너가 예, 따로 있었죠. 예, 뭐 네. 그렇게 비하해서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출판계의 주류 중에 주류, 늘 베스트셀러 1위가 이 분야에서 나오곤 했었으니까요. 네, 저자는 이 자기개발서의 종주국을 미국으로 지목을 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자기개발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50년대인데요. 주로 교회 목사님들이 쓴 책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 책들이 굉장히 재빠르게 당시의 출판 환경에 비해 보면 굉장히 재빠르게 번역 속에 대해서 소개되면서 자기개발서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자는 크게 이 자기개발서를 윤리적 패러다임과 신비적 패러다임으로 나눕니다. 윤리적 패러다임은 근면의 힘을 신뢰하는 원하는 바가 있다면 외부 환경 탓하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으로 돌파하라라고 촉구하는 책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뭐 그런 책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패러다임이라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 시크릿 같은 책 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책들
사람들은 주로 상상의 힘을 신봉합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내려놓고 간절히 바라라 일단.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강변들인데요. 시크릿 같은 책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생존과 신분 상승이 어려워지면서 신비적 자기개발이 윤리적 자기개발을 압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차라리 읽을 거라면 윤리적 자기개발을 읽는 게 나을 텐데 말이죠. 그나마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윤리적 자기개발은. 예, 그렇죠. 네. 예. 저자는 자기개발이라는 게 읽는 사람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주는 대신 생명력을 빨아먹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갤리선의 노예들처럼 피땀 흘려 노를 젓도록 끊임없이 밀어붙이기 때문인 거죠. 네. 자기개발서가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이 책 이 홀리는 주요 독자들이 대부분 약자들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모두 99%의 약자들인데 네. 자기개발서 대신 바우만의 불평등에 저항하라 이런 책을 더 많이 읽는다면 좋지 않을까. 예, 자기개발서는 자기개발서 저자만 성공하게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성장판이 근질거린다. 창비 청소년 문학 50권 기념 소설집 파란 아이. 그 시절 난 외로운 만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김여령, 공선옥, 구병무 등 우리 시대 대표 작가들 7명이 선사하는 진짜 청소년 소설 파란 아이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몇 개의 댓글을 소개하는 걸로 클로징을 대신할까 하는데요. 아, 뿌띠두식님, 나름 진지한 댓글 사이에서 죄송하지만 러블리한 걸 어떡하나요? 뿌띠두식 효리정은이라는 건 이효리 씨와 닮았다는 얘기 같아요. 정은 씨가. 아니, 어디 가요? 파이팅 뭐 이런 댓글이요. 그 다음에 오구님, 듣다 보니 느낀 점인데 김두식 교수님 왜 작가들에게 식상한 질문하는 것을 창피하세요. 식상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해요. 뭐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뭐네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엉터리다 구, 이거 정말 좋은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팔랑기거든요. 좋게 말하면 오픈마인드. 이번 달 구매한 도서들 전부 다 라디오 책다방에서 언급했던 것들로 채웠음. 책임감이 가슴을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일 부담스러운 댓글이야 내가 보기에. 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어쨌든 좋은 책들 추천하고 좋은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서영,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